3분 동안 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제가요 오늘 3분 말하기 챌린지에 지목됐습니다. 먼저 저를 지목해주신 JM 연로 씨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한 가지 주제로 3분 동안 말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저한테 달리는 악플에 대해서 또 제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무조건 악플이 달리면은요 인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보내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요. 절대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돌아오셔갖고 사과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돌아와서 네가 뭔데 내한테 대꾸하냐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삭제해버립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서 저는 악플을 전혀 삭제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고 살았는데요. 근데 악플도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를 진정 좋아해 주시는 구독자님들이 그런 악플을 보면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또 한마디 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 제가 이제는 무조건 우리 구독자님 보호하는 차원에서 악플이다 싶은 거는 무조건 지웁니다. 근데 악플인지 아닌지 정말 애매한 게 있어요. 정말 애매한 거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한 며칠 생각하고 나서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도 우리가 이미 유튜브 세계에 들어왔을 때는 그 정도 각오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저도 악플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염려하면서 각오하고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악플도 이겨내리라. 그리고 화를 내지 않으리라. 그리고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게 그분들은 의미 없이 던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못 참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참으면 누가 손해? 내가 손해. 내가 손해 나는 짓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가 나더라도 댓글에다가 남겨두지 말고요. 혼자 이렇게 푸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유튜버끼리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같이 잘 씹어줍니다. 그러면 속을 확 풀어드릴 테니까 속상한 일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하고요. 댓글에는 그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와서 보면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나거나 속상한 글이 달려도 나는 프로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암하거든요. 근데 프로는 내면 이렇게 조금 얼굴을 조금 표정을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지만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참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악플 다시는 분들이 왜 달았을까 생각했을 때 또 어떤 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제가 저의 다음 주자로 이제 챌린저 3분 말하기 챌린저를 지목할게요. 저는 이제 멀리 카자흐스탄에서 열심히 유튜브 생활을 하시는 박쌤님을 먼저 지목하고요. 두 번째는 오네님을 지목합니다. 그 두 분이 제 다음 주자로 저보다 말씀을 더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두 분 기대합니다. 딱 3분 넘었습니다. 제가 만일을 대비해 갖고 4분을 설정해 놨었거든요. 감사합니다.